자, 필수 개념 3. 여기는 이제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뭐 이런 얘기 한번 좀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윤도 추구해요, 여러분.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뭐가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되게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겠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겠고,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입장.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발전, 뭐,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사회적 책임,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책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입장이냐면, 기업은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야. 기업은,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법만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에 충실하면 된다. 충실해야 함. 이런 얘기죠. 뭐 하이에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이름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많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환경보전 이런 거에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 사회적 책임 최소화하는 것은 기업은 법만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에 충실하면 된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지 뭐그 이상 사회적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역시 외우실 건 없고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 본거 간단하죠? 그냥 여기 나오는 부분 역시 다 독해형 문제니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